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합니다. 요즘에 야전 침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세요. 솔캠을 간다거나 커플캠을 간다거나 할 때 야전 침대에서 많이들 주무시는데, 야전 침대 매트로 뭘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은 요 야전 침대 매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페러에서 나온 카작이라는 매트고요. 원래는 백패킹용으로 개발이 된 매트인데, 백패킹 뿐만 아니라 차박, 솔캠, 오토캠핑에서도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매트예요. 이게 무게나 부피가 작은데 백패킹용에서는 작은 사이즈는 아닐 수 있거든요. 요거는 PU폼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는 1.2kg 정도 나가고, 이것보다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 원하시는 분들 스페로의 비박이라는 제품은 이것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그 제품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저는 오늘 백패킹이나 혹은 오토캠핑에서 사용하기 좋은 이 카작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토캠핑에서 자축 매트 저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미니멀 캠핑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런 부피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카작이라는 매트는 패킹 부피가 정말 작죠. 그래서 미니멀 캠핑 혹은 백패킹에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가방이 아니라 펌프백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충을 시킬 때 요거 펌프로 펌프를 넣으면은 자충이 훨씬 더 빨리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펼치면은 1인이 사용하기 괜찮은 사이즈의 매트가 나와요. 저는 오토캠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백패킹 용들이 보통은 요 폭이 조금 작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에어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게랑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카작 제품은 PU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보다는 부피랑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다만 에어매트들 같은 경우는 꿀럭임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PU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매트보다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거든요. 선택이 되는 거죠. 백패킹 하실 분들은 내가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부피가 조금 더 크더라도 조금 더 편한 잠자리랑 이 폭이 넓은 거를 원하시면은 카작,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들고 다니고 폭 좁은 거 상관없다 하시면은 비박, 이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박도 다음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뒤 동일한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뒤 어느 면이든지 상관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쪽 면이 적거나 뭐 오염이 되거나 하면은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직각보다는 약간 끝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폭이 백패킹용 치고는 폭이 넓은 편이거든요. 이 폭이 630이 나와요. 보통 백패킹용들 작은 사이즈들은 한 500 후반대 나오는데, 이거는 630으로 그래도 꽤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침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머미형 안에 놓고 사용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사각형 침낭 안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제가 오늘 일부러 사각형을 가져왔는데 침낭 안에 한번 들어가는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충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2A 밸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로 막아주고 안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겉 밸브 오픈하면은 자가 충전이 되거든요. 안에 얇은 마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고 한번 들어간 공기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닫으면 이중으로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뭐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 배출을 할 때는 이 안에 작은 막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뺀 상태에서 말아주면은 편하게 접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펌프백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끼고요. 돌돌 말아서 넣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자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넣으니까 안에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자충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충을 완전히 시켜줬어요. PU폼이 5cm짜리거든요. 보통 기존의 스페로 제품들이 한 7.5cm인데 이거는 5cm로 기존 제품들보다 얇긴 한데, 이거는 백패킹용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세요. 어쨌든 5cm짜리 PU폼이 들어가 있고, PU폼 같은 경우는 수분밴드로 사용되는 만큼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 침구용 매트리스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U폼에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거든요. 무게도 좀 가볍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누웠을 때 조금 살짝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픈셀 방식의 PU폼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알벨루예요. 제가 여태까지 알벨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알벨루 4.1 제품입니다. 매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알벨루라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해주는 성능을 수치한 값이거든요. 알벨루가 이게 4.1이에요 자, 4.1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벨루 뭐 1, 2 정도는 여름, 그 다음에 1에서 3 정도는
뭐 봄, 가을, 그리고 4에서 5는 겨울, 그리고 막 진짜 추운 극동계 정도가 되면은 6도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추운 뭐 히말라야나 극동계 막 영하 몇십 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매트고, 4.1 정도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추운 환경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내한 온도는 영하 10도예요. 그래서 사실 오토캠핑 환경에서는 차고 넘치는 스펙이고, 여튼 오늘 저는 야전침대 한번 깔아보고 대략적인 뭐 사이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요 콜맨 로우 야전침대 요 카작을 펼쳐줬는데 야전침대 사이즈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되게 푹신하고 괜찮네요. 페로야 워낙 이미 너무 잘 알려진 브랜드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야전침대용이나 혹은 백패킹용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실히 첫 느낌은 되게 좋거든요. 일단 앉아봤을 때는 푹신한 느낌이 있어요. 5cm짜리라고 하더라도 야전침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뭔가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야전침대 단독으로 사용하시면은 정말 춥습니다. 전기장판을 깔아도 추워요. 왜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그대로 막기 때문에 뭐 침낭 좋은 거 쓰고 전기장판 깔아도 사실 추워요. 괜히 침낭 밑에 매트를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야전침대 사용하실 때는 이 야전침대 바닥에 야전침대 전용 그라운드 시트 같은 걸 하나 깔아주시면 더 좋고, 그걸 깔고 이렇게 매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따뜻하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길이는 193cm고요. 폭은 63cm예요. 그래서 야전침대 사이즈에 들어맞고 길이도 193이기 때문에 키 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건방지지만 누워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야전침대는 아무리 좋은 야전침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누우면은 가운데는 체중 때문에 살짝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매트류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뭐 얇은 걸 사용하거나 하면 몸이 쑥 들어가면서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내일 여기서 자보고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누웠을 때는 확실히 체중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침에서 사용할 때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받쳐주는 느낌이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다양한 코팅도 들어가고 폼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뭔가 인체 혹시나 해가 가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걱정은 하실 텐데, 내부에 친환경 소재인 TPU 코팅이 들어가서 내구성도 높이면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거는 인증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저는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자보고 자고 일어났을 때 진짜로 허리가 안 아픈지, 그 다음에 꿀잠을 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요 스페로 카작에서 하루 잤거든요. 야전침대 깔고 카작을 사각형 침낭 안에 넣어서 잤어요. 사각형 침낭 안에는 들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눈이 오는 날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바닥에서 오는 한계를 잘 막아줘서 그냥 춥지 않게 잘 잤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자본 야전침대 중에서 제일 편했습니다. 야전침대가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자축 매트 깔아놓고 자는 거랑은 비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전침대에서 잘못 자면 허리가 아픈데 지금 허리 아픈 느낌이 아예 없어요. 야전침대 같은 경우는 체중 때문에 살짝 이렇게 꺼져요. 물론 저런 카작이나 뭐 다른 매트를 깐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막 처지는 게 딱 펴지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체중이 눌러줄 때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면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페로우에서 자축 매트만 잘 만든 줄 알았는데 이런 백패킹용 매트 그리고 야전침대용 매트도 괜찮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벨로도 높기 때문에 동계 시즌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백패킹에서도 물론 사용하면은 훨씬 좋긴 하겠지만 오토캠핑에서 요즘에 야전침대 쓰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축 매트 두꺼운 거 싱글 매트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한데 그거는 살짝 삐져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체감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부피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야전침대 쓰실 분들 스페로 카작 쓰셔도 되고요. 그냥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야전침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나는 패킹 사이즈 작게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패킹에서는 이게 에어매트가 아니라 안에 퓨폼이 들어간 매트이기 때문에 1kg 미만의 에어매트보다는 무겁고 부피는 조금 더 클 수는 있는데, 백패킹에서도 몇백 그램 정도 무게 더 나가는 거 괜찮고, 나는 조금 더 편한 잠자리로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크다고 하시면 비박이라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와 무게가 더 가벼운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